작품을 쉬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팬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. 근데 오늘 진짜 공항에서 그렇게 많이 마중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신기하기도 했고 많이 놀랬어요. 타이베이 101 전망대 거기랑 또 관람차 보고 싶고 또 야시장 구경하고 싶어요. 샤오롱바오랑 우육면? 우육탕 또 그 지파이. 우리 혜인 씨는 그 많이 드시는 편이 있는 게시가 네. 스스스. 일단 먹은 만큼 운동을 해야 돼요. 힘든 신이었어요. 일단 일단 음식을 많이 못 먹었고요. 그다음에 그 촬영 전날 찜질방을 가서 땀을 쫙 빼고서 촬영이 바로 가서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. 바로 전에. 다 너무 인상이 깊은데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당신이 잠든 사이에서 한우탁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꿈을 예지몽을 꾸고 미래를 본다는 그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. 신기하고 깜짝 모초를 준비하지 않고 그 혜인 씨가 친구들에게 혹시 생일날 깜짝쇼를 한 거 있으신지. 예, 네, 어르 아 있어요, 있어요. 여기.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이것도 초등학교 때예요. 근데 이제 친했던 친구들한테 이건 생일 날 얘기한 게 아니라 생일 전날, 전전날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이제 전학을 간다고 이사를 가서 전학을 간다고 이렇게 미리 제가 먼저 선수를 쳤던 기억이 있어요. 예, 네, 놀래가지고 이제 생일을 준비를 했죠. 그 친구도 저 진짜 가는 줄 알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몰래카메라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. 너무 행복해요. 일단 너무 행복하고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와, 그 연애를 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게 저희 지금 드라마의 목적이거든요. 그래서 그 목적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모든 스태프들과 감독님 그리고 순인이 선배님과 제가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저는 사랑이 기본 전제가 된다면 뭐 연상이건 연하건 동갑이건 다 상관이 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며칠 전에 촬영했던 건데 한 이틀 전에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. 눈 속에서 이렇게 눈밭은 산 속이에요. 이게 낮에 산 속에서 눈밭에 서론에서 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씬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눈밭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아주 뭐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됐어요. 근데 그게 이제 방송에 나갈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긴 해요.